유로화의 변동폭, 그러니까 유로 대비 엔화, 이 변동폭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팀장님, 지금 흐름 뭘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냥 현재로서는요? 달러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놨는데, 여기에서 움직임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죠. 네네. 달러만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 뭐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낙폭 축소하고 있었던 요인, 뭐 중국 증시가 강세 보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일부 이제 요인의 선물 같은 선물 경우도 매도 축소되고, 줄이고, 예.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결국 다시 재차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뭐냐면 달러 환율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올랐어요. 1167원? 뭐 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달러 환율은 위험자산이에요. 네. 위험자산인데 달러 환율이 왜 올랐나? 따져놓고 보면 달러 강세 요인들이 좀 있지만 오늘 중국 제조업체 별로 안 좋았죠. 그렇지, 안 좋죠. 예. 물론 기준선인 50선을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확장세는 이어가고는 있지만 시장은 이거보다도 더 좋은 걸 기대하고 있는 그 거죠. 기대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예, 그 위안화가 약세를 좀 보이면서 달러 환율도 같이 빠졌는데,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제조업 PMI 네.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수출입만 올랐어요. 수출입 수출과 수입만, 수출과 예. 수입만 관련돼 있는 지수만 세부 항목에서 보면 그만 올랐고 신규 수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다 빠졌어요. 별로 안 좋네. 그러니까 안 좋죠. 근데 이제 재고하고 신규 수주하고의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네. 뭐 그렇게 나쁘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가면 다시 이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아 이렇게 나쁘게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야 워낙에 나쁜 것만 받아들이니까 빠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보면 장 초반에 밀리다가 그거 발표되고 나서 더 밀렸죠. 네. 근데 중국은 오히려 올랐어요. 그럼 경기 모양이 근데 그게 어떤데요? 왜 예.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왔던 거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실적이 나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올라갔고 근데 오늘은 빠지겠죠. 네. 애플이 뭐냐 네. 알파벳이 좀 알파벳. 문제 생겼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진짜 나빠. 진짜 나빠. 그러니까 뭐 주변 여건들 중에 악취수성 계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달러 환율이 뭐 10원, 20원씩 하루에 움직였던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뭐 지수가 1, 2%씩 빠지는 것 자체가 그냥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제조업체가 둔화됐어요. 네. 물론 이제 기준선 50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전히 확장세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가지고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 향후에 대중국 수출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감.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더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중국은 또 달라요. 중국은 경제지표 좋게 나오면, 아, 이거 경기 걱정하잖아요. 국제, 부양책 그렇죠. 들어갈까 봐. 예. 그래서 이제 빠지는데, 중국 증시가 원래 이것 때문에 반등을 줘서 쭉 끌어올라다가 오전장 끝나고 오후장에도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인민은행 관계자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 온건한 통화정책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제 매로 바뀐대요. 뭐 매로 바뀌는 건 아닌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장에서 그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확장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뭐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15금리라고 있어요. 홍콩과 이제 중국 간의 그 금리 차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15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중국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줄어들고 얘기네요.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금리 추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뭐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중국 증시가 오후장 시작하자마자 툭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 이유. 툭 빠졌던 요인은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 근데 또 한마디 또 하죠. 이게 시장에서는 그걸 또뭐 그렇다고 하지만 뭐 항상 나왔던 소리니까 시장에 큰 영향을 안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조업 지표에 반응을 하면서 반등을 줬던 거.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낙폭을 축소하고 어느 정도 갔다가 멈췄던 흐름을 보이다가 이 정도 갔다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는 이유는 뭐였냐면 중국 증시가 밀려서 그래요.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미국 증시. 네. 내일 새벽에 또 애플 실적 발표. 네. 그럼 우린 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노는 사이에 뭔 일이 날지. 그 다음에 수출의 통계 발표가 야. 되고 FOMC 결과 발표 있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뭐 퀄컴이나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즐비한 상황이거든요. 거의 한 200개씩 매일 매일 있을.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이제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사이에서 이렇게 휴식 기간이 딱 들어서고 중간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으면 일단 한 발 빼야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너무 갑자기 이렇게 훅 튀어오르니까 이거 좀 부담, 마음 부담을 갖고 휴일을 맞아야 된다는 게 이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